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이지 글로벌의 바이오 기업 대표 정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지면 몸에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서 감기에 걸리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바이탈 사인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와이프도 그랬고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애가 아프면 밤을 샙니다. 저렇게 열을 체크하려고 아이가 열이 나면 엄마는 잠도 안 자면서 언제 열이 오를지 모르니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중국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됐지만 많은 노인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은 점점 노령화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병원에 가면 그 간호사들이 매번 열을 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껏 당연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의사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부모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이지밴드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동영상으로 보셨던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는 블루투스 센서랑 저희가 특허가 되어 있는 온도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온도 센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특허를 갖고 있고 4개의 4채널 온도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아이가 열이 나면은 패치를 붙여놓고 엄마는 주무셔도 돼요. 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설정 온도가 넘으면 알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거 노인들한테는 지자체에서 나눠주거나 붙여놓고 나면 그 정보가 자녀한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 보면은 노인들 체크하는 LG에서 나온 게 뭐 하나 있던데 IoT 그런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입원 환자가 오면 붙여놓으면 3일 보통 갈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바이탈 사인이 자동적으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과 병원 전산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얘기를 했더니 반응들이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저희는 일단은 아이 열 온도나 병원만 얘기했는데 온도가 민감한 제품의 배송에서 쓰자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독거 노인뿐만 아니고 소방관 같은 경우 위험한 일을 하는데 워닝벨로 붙여놓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웨어러블 하면 보통 워치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몸에 영구 장착하는 칩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포커싱을 갖춘 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용이고 그래서 위생이 강화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또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붙이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어요. 워치 같은 경우는 손목에만 찰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실제 심하면은 뭐 가슴 밑에 아니면 원하는데 온도를 재고 싶은데 이런 데를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면 병원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밴드를 사서 붙이면 되는 시대 모든 정보를 받아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지금 시제품까지 나왔고 중국 쪽에서도 공장 생산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조 원가를 좀 낮춰야 돼요. 현재는 지금 만 원대인데 이걸 5천 원까지 낮춰야 되고 중국 쪽에 웨이팡시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그쪽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3천 원까지 낮출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랑 또 그 다음에 접착제가 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임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게 온도 버전이 있고 혈압 버전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후년 계획을 잡고 있고 혈당이 있는데 혈당을 땀으로 잰다 아니면 뭐 눈샘에 이거 갖고 체크했을 때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고요. 피를 뽑지 않고 혈당 재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서 살짝 찍어서 피를 뽑는 방법을 본인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혈당까지 가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저희는 2013년에 그 법인이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기업에 관계된 IoT라든가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설립할 때부터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수출적으로 중국을 먼저 타겟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 관련된 게 보시면 청도 쪽하고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럴 때 합작법인을 만들 거고요. 웨이팡시에서는 정책자금하고 생산공장 그 저희 쪽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70%는 자기들이 지원해 줄 거고 저희가 30%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안 쪽이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 그쪽은 저희 보고 국내 업체 소개시켜주는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안의 1호로 아마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2013년도 4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매출은 16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벤처라든가 부설연구소는 다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 있는데 제출하거나 하면은 저희가 30%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5억일 경우 20%의 지분 정도를 저희가 할애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5명이 1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부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16억 정도 매출이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보시면 저희가 이 지금 만드는 제품을 경희대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경희대랑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고 저희도 20년 이상 IT를 했던 분들이라 이런 전문 인력하고 저희가 대기업에서 인정받은 IoT나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까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합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IT 역량이나 전문 인력을 갖고 있고 중국도 어차피 국내만 보면 시장은 안 되기 때문에 중국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중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 자체가 원하는 데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성을 중국까지 보면 5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사가 튼튼하고 기술도 있고 제품도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밴드가 약간 불편했네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유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IR 발표를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이지밴드는 예. 그 밴드가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이 이지밴드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IoT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이런 밴드 쪽이었어요. 모바일 쪽이었고 이거는 저희 처남의 의사고 저희 와이프가 그런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듣고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간 준비를 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왜 밴드인가요? 다른 웨어러블기기도 있을 텐데 네네. 왜 밴드여야만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할 때 이제 보시면은 워치를 보시면 지금 맥박 정도까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온도를 네. 넣기가 힘들어요. 혈압을 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데 붙일 수가 없거든요. 원하는 데 붙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온도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거고 혈압을 잴 수 있으니까 피를 안 뽑고 혈압을 혈당을 체크하고 압박을 안 하고 혈압을 재는 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려면 패치가 가능하다고 봤고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데 붙일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쓰려면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회성의 밴드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럼 보통 패치를 사게 되면은 주로 어디에 붙이라고 권장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붙이게 되면은 몇 시간 정도 이게 지속해서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IR 자료 잠깐 있었는데 보통 현재는 배터리 3일을 보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지금 1초 단위로 쓰고 있는데 이걸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그 통신 모듈 쪽에서 그 센서를 좀 바꾸거나 하면 일주일까지를 저희가 맥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붙이는 건 저희가 열을 제기 때문에 귀 밑이라든가 겨드랑이 쪽을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제신해 줄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열을 잰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온도에 민감한 제품 배송할 때 붙여놓는다거나 하는 걸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제품마다 붙이는 곳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일회용으로 만드셨는지 왜냐하면 만약 위생 때문이라면 밴드는 이제 일회용으로 만들되 뭐 그 안에 있는 회로 센서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은 이게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얘기를 중국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생각보다 환경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 쪽 스킨 접착제 부분만 다시 그 갈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저기 하고 있고요.
처음에 생각할 때 솔직하게 환경 그 문제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중국 쪽에서 지적을 해줘서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회로가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전상의 문제 같은 건 없는지, 또 아니면 뭐 승인 같은 걸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아, 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1차는 됐고요. 내년에 경희대, 2017년도에 경희대 병원하고 그 임상실험을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까지 되고 나면 양상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테스트가 됐지만 마지막 단계를 더 검증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인이 구매하기에는 가격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지밴드가 아무래도 제조 원가가 지금은 높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얘기 나온 게 5천 원을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병원에 있는 저기 순천에 있는 병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5천 원 정도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5천 원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5천 원 갖고는 안 되고 3천 원까지 낮춰줘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리신 그 웨이팡 씨랑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그쪽에서도 배터리라든가 중국에 제가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IT 기술이 저희보다 발달한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저희는 M&A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기술을 사거나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밴드를 가지고 그 아직까지는 체온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좀 아쉽거든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지밴드는 어느 방향까지 어느 선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온도인데 온도로 쓸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2단계가 나올 거고요. 네. 혈당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거는 혈압까지는 저희가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혈압까지는 혈당까지는 저희 기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희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까지 혈당은 말씀드렸듯이만 땀이나 눈으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눈물 갖고는 그거는 피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되면 혈당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온도 측정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그 하다못해 가축이 그 구제역이 생기면 가축한테 붙여갖고 시즌별로 그 온도를 받아볼 수가 있고 네. 배송하는데 뭐 그 온도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 것에 대해서 온도 설정이 잘못되면 워닝을 준다거나 하고 그걸 정보를 배송사나 개인한테 보내줄 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이나 병원 쪽에서 쓸 수가 있겠죠. 예. 네. 네, 오늘 쫄투 IR 섹션에 출연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우연한 기회에 월요일날 서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네. 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하다가 귀에 꽂고 하니까 살짝 어렵하기는 자꾸 빠져갖고 행동에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불러주시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